주제어를 듣고 그 주제에 맞는 정답을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요. 가장 먼저 자기 이름을 외치신 분에게 기회를 드리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주제요? 첫 번째 문제 주세요! 자, 주제어는요, 최고의 예능 프로그램입니다. 라비! 아, 프리야. 프리야? 프리야라는 거 없죠, 오답. 수근! 수근! 뭐야? 수근. 하나, 둘, 슈맨, 셋. 슈맨. 동현. 아, 재성, 재성! 자, 동현! 재성! 자, 동현. 플레이어. 플레이어? 프리죠. 아, 오답입니다. 재성! 재성! 미우새. 재성, 미우새? 미우새 정답! 이야. 와. 아, 저렇게 해도 되는구나. 자, 최고의 예능 프로그램. 야, 시청률 20%를 육박하는. 와. 그래도 이거 이랬으면 안 되지. TVN에서. 저도 그래서. 절대 이랬으면 안 돼. 우리는 알고 있는데도. 네. 플레이어 틀려도 얘기하네. 제 눈치 없이 미우새라고. 틀려도 플레이어는 이미 다 얘기했잖아요. 한 번씩 안 맞췄어. 나도. 플레이어를 논했던 우리 라비와 김동현. 예. 그분들은 다들 보셨어요. 지금 윗분들도 다 보고 계는데. 그러니까 알아도 이거는 맞추는 게 그런데. 지금 바로 여기 제 문자가 왔는데요. 우리 재성 씨. 네. 마이크 빼고 나가시라고. 문제 주세요. 자, 주제어는 최고의 예능 MC입니다. 이거 뭐 정답. 라비! 라비! 아, 맞춰주세요. 최강! 예. 최강! 맞춰주세요. 라비! 장동민. 누구야? 라비! 라비! 라비 장동민? 설마. 라비 장동민? 에이, 설마. 아, 이거는 문제가 잘못됐어요. 정답! 정답! 야, 가자. 정답! 야, 가자. 우리 라비. 진짜. 뭐야? 문제 같지도 않은 걸 내줬어. 허재 감독님. 잠깐만. 잠깐만요. 와. 잠깐만, 최고의 MC가 장동민이라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어. 정답을 해야지. 아니, 이게 뭐야? 이게 문제야? 허재 감독님. 이게 문제야? 이게 문제야? 야, 우리 라비가 3점! 장동민을 맞췄기 때문에 3점 들어갔어요. 진짜 최악이네. 자, 오늘.